중국-일본 간 컨테이너 항로에서 마이너스 운임을 받은 선사들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. 중국 교통운수부는 중일 항로에서 제로 운임 또는 마이너스 운임을 받은 해운사 21곳에 행정 처분을 내리고 총 7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. 처벌을 받은 선사는 글로벌 선사, 아시아 역내 선사, 중국 선사, 한국 선사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. 중국 정부는 중일 항로에서 신흥 선사의 참가 퇴출이 반복되고 과당 경쟁이 이어지자 2009년 6월 운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마이너스 및 제로 운임 규제에 나섰습니다. 한중 항로도 마이너스 운임 등은 금지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선사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. KS뉴스 김단아입니다.